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5일선을 갭으로 돌파해갖고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일단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음봉의 시가 라인을 딱 갖다 맞춰놓고서 저항을 좀 받았는데, 이 의도를 우리가 뭐 예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은 이런 액션을 보여줬고, 종목도 시장에 연동돼서 거의 비슷한 액션들을 좀 보여줬죠. 이 제주 반도체도 결국은 5일선을 갭으로 돌파해서 거의 단봉이 완전 십자가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딱히 변동성을 보여준 적이 없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가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고, 물론 이제 이 위에서 접근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안 갖고 있는데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리바운딩을 노리기 위한 접근 포지션으로 여기를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반등 나오면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라고 하는 것이 짧게 보면 일단은 15,000원 라인이 될수 있어요. 왜? 여기서 일주일가량 머물렀을 때 매물대가 형성이 됐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17,500원, 18,000원 이 정도 라인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항받고 눌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재반등 나오는 것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신규로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1,700원 이탈했을 때는 도망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점이 또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더요 라인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딱 여기가 매도의 타점이야 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뭐, 만 원이야, 2만 원이야, 3만 원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좀 대응할 수 있게끔 뭐 해야 된다? 이 영역을 좀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 영역으로 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이 위에서 접근하시고 이 위에서 접근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일부 물량을 비중을 조금 줄이는데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왔다가 저항받고 눌리고 지지받고 재돌파하면은 그때는 또다시 대응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얘가 추세를 전환하러 이렇게 가기 위해서 올라오는 건지 저항받고 떨어질 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던 구간에 왔다라고 하면은 대응이 조금 필요하다.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여기서 매수하셨던, 여기서 매수하셨던 간에 대응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허브경제TV요, 무료, 공식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테마의 대장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놓으면 되고, 딱한 번만 입장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유지하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뭐 시장의 브리핑이라든지 뉴스 해석, 재료 해석, 아니면 뭐 종목들 이런 것들 싹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